다 찾으셨습니까?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허락되어져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있는 이 마음이 더 성장하여서 주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고 또 인정받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낱낱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로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각각 머릿속에 떠오른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아 잠시 전에 조금 남겨온 그 아침밥 더 먹으면 좋았을 걸 이라든지 혹은 오늘 약속을 취소한 남자친구 등등 지금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것을 시험하셨을 때 예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일지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평소 때 보면 정말 이 고백이 진심일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평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인지 의심이 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교회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 나는 병 때문에 어떻게 좀 병 좀 치유받고 싶어서 몸이 불편해서 그래서 왔습니다. 혹은 나는 지금 돈이 너무 궁해서 어떻게 너무 곤란해서 지금 고민이 너무 많아서 등등 여러 많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혹시 해결받을 수 있을까 하여 그렇게 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의 목적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축복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언제나 하시죠.
확실하게 말씀하셔도 확실하게 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단호하게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노니 라고 아무리 말을 하여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것을 잘 들어서 마음까지 소화시켜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어서 주님은 반드시 수식어를 단호히 내가 말하건대 확실하게 말하건대 내가 진실로 말하건대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요.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반드시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셨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오늘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믿으시고 의심을 버리시고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어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가 오신 목적은 세상 사람들을 세상에서 더 승리하도록 더 성공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또 그 삶의 방식을 파괴하고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다 부수고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정착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의 사고방식 생활 습관 등등 풍습 등등 이와 같은 것을 예수님은 먼저 다 벗겨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합당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검이 주어져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적대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런 소동이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정말로 이와 같은 큰 소동에 휘말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전부 알지 못한 채 그냥 평화다 평화다 또 평화만 구하고 행복만 추구하여도 추구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크리스천들이 10년, 20년, 50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이 무언가 잘 나가질 못하고 변화가 없고 요카마 집회에 왔었던 어떤 분이 말입니다.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분이었답니다. 요코스카에 있는 교회를 40년 동안 다녔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크리스천이었는데 40년 예수를 믿었지만 결국은 노숙자가 되어서 요코하마에서 노숙자분들을 위하여 하는 전도 집회에 와서 그 음식을 먹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믿음의 경력은 40년이다라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내가 확실하게 말하겠지만 당신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살았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40년이나 믿은 결과가 노숙자라면 당신의 간증을 듣고 누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었지만 잘못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그것을 합당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혹은 잘못된 진리 속으로 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속은 채로 잘못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40년이나 믿었던 그 결과가 40년이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가 된 겁니다. 40년 전에는 노숙자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노숙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실패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죠. 천국에 합당한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 낙원, 하나님의 낙원 즉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우리는 처음 바로 거기서 출발하였죠. 그 존재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낙원에 살기에 합당한 믿음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에 마음을 빼앗긴 결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먹음직스러운 것을 택한 결과, 바로 이렇게 쫓겨나 저주받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몸을 두고 사는 이 세상, 이 지구는 저주받아 낙원에서 쫓겨난 형벌의 장소입니다. 형벌의 장소.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이 땅에 있어서 자 끝나는 천년왕국 후에는 이 우주 만물 세상에 보이는 모든 천체가 체질이 녹아 있었던 것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결국은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하나님의 낙원,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이 다시 임할 겁니다. 그 텅 빈 곳을 낙원이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죄송하지만 이곳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지금은 저주받은 자들이 형벌 속에서 형벌을 받으며 허덕이며 사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열심히 살아도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우리를 찌르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살면 살수록 찔려서 생명의 피를 흘리고 마는 그런 형벌의 고통의 장소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 믿으시고 또 깨달으셔서 현실에 눈을 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같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괜찮겠지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는 살다가 자기를 위해 산 결과 인생에 속아서 허무한 결과를 맞이하고 난 후에는 그러고 나서 후회하여도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 그리고 사람의 세상에는 때와 시기라는 것이 있고 이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언제 행운이 찾아올지 혹은 언제 불운이 찾아올지 사람은 스스로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으며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까지 그러니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의무가 하나님에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좋은 선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지 않을 의무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세상에 다시 찾아오셔서 사람을 위하여서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뒤로 하시고 그 보좌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이며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입장인데 이것을 뒤로 하시고 예수님은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려져서 죽임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도 물 한 방울도 체내에 남기지 않으시고 다 흘리시고 쏟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만드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또 목표가 되지도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 앞에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까? 예수님 앞에 가면 뭔가 돈이 좀 벌 수 있을까? 건강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마음이 뜨거운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곳에서 일정한 선을 긋고 싶어 하죠. 더 이상 가까이 나가고 싶지 않다. 이 정도만 하자. 더 이상 하면 구속당할 것 같다. 자유가 없어지지 않을까 내 인생에. 그러니 하나님과 평행선으로 살면서 필요할 때 가끔씩 하나님 주세요. 교회 찾아가서 기도하고 주일이 올 때까지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주일날만 오면 또 전혀 교회 앞, 안 가면 좀 이상하니까 이런 썬데이 주일 크리스찬 즉 주일날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다고 한 분도 없다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십억이나 많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멋진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시니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주님 앞에 왔으니까요. 그러나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성장해야 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 생활 속에 아직도 내 인생은 이게 필요한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될까?
항상 부족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직 공급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만 주십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면 우리가 착각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법대로 살지도 않고 이대로 된다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근거 없이는 축복도 주지 않으시고 저주도 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되지도 않았는데 만약 축복을 주면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아, 교회 안 다녀도 그냥 대충대충 다녀도 아 이렇게 행운이 찾아오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죠. 그러니 자 우리가 기도해도 아직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있는데요. 그러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인생에 여러분의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원도 없고 한다면 벌써 반은 버려진 상태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인생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혹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질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아침부터 말입니다. 아침밥 먹자마자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요. 베드로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아주 이렇게 진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사람들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서 택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실 하루하루도 연기할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계획과 스케줄을 가지고 그리고 베드로를 당신들의 양을 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계획 가운데에 베드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진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이 사람들 이상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예수님의 양들의 무리를 칠 만한 그와 같은 믿음을 만들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 베드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는다 할지라도 쫓아갈 겁니다. 이런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었지만은 그것은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죠. 이런 과거의 쓰라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확인하지 않으시면 안 되었던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수께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양을 또 언제 배신할지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귀한 양의 무리를 그 생명을 그 운명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확인해야 하겠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를 사랑하느냐 다시 배신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만 고스란히 바꿔는 나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마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을까.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양의 인생을, 그 무리를, 그 생명을 맡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둘러 그것을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있다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주의,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혹은 소중한 재산들, 이와 같은 것을 자기보다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하는 여자에게 안심하고 자기의 소중한 무언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가장 걱정 없는 얼굴하고 있는 앞에 있는 분, 세상에 걱정이 없으시죠? 자, 형제는 사랑하는 부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그 부인에게 자기의 아이도 자신의 재산도 안심하고 그 부인에게 다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확실하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없죠. 자, 다 아는 얘기예요. 이런 기분이죠? 다 모두가 그럴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당신의 생명의 핏값을 치르시고 겨우 다시 되찾은 당신의 자녀들의 생명을, 그 운명을 예수님 대신 누군가에 맡겨야 하는데 그 맡길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마귀에게 속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자에게 과연 생명을 버리면서 그 생명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당신이 얻은 자녀들을 그런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을 향한 그 생각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먼저 확인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에도 가겠다, 주님과 함께라면 죽는다 할지라도 쫓아가겠다 라고 했던 그 정열, 그 열정, 그 고백. 그러나 그날, 그 고백을 한 그날,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의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배신했던 베드로를 어떻게 다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말뿐인 고백, 말뿐인 약속은 하나님은 결코 그와 같은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였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뿐인 고백에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속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로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들의 말의 고백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헤아리시고 또 판단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속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여러분과 저의 얼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그 내장 창자까지, 우리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그곳까지 꿰뚫어 보시고 그 영혼을, 그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마치 벌거벗은 자와 똑같습니다. 아침에 올 때 예쁘게 화장하고 입술 칠하고 이것저것 장식하고 와도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 마치 그냥 투명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와 같은 것에 눈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은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눈곱을 붙인 채로 교회가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마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 육신의 더러움을 제하기보다 먼저 영혼의 더러움을 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판단하시니까요. 북한에서 일본의 카메라 기자가 북한에서 자기의 아이를 자기가 낳은 친아이를 솥에 넣고 삶아 먹은 어머니를 취재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자신이 낳은 자식을 삶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일본의 카메라 기자가 취재를 하니까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내 자식을 삶아 먹은 기억이 없다고 무슨 말을 하느냐고 다만 한 마리 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파서 개가 한 마리 있길래 개를 삶아 먹었을 뿐이다. 자기의 아이로 보였다면은 자기의 아이라는 걸 알면서 먹을 리가 없었겠죠. 즉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아이가 아니라 개로 보인 겁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개를 삶아 먹는 게 왜 죄냐고 그게 왜 나쁜 일이냐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어머니의 눈엔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가 개로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옥 속에 넣을 리가 없겠죠. 어떤 사람은 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개의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돼지의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의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도둑의 어떤 사람은 살인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용의 모습을 하고 있고 여러 많은 의미에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들을 모두 긁어 모아서 지옥 속으로 던져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크게 깨달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의 영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한 우리의 영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이 옳다 하실 수 있는 예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함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자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오늘은 깊이 되돌아보시고 또 음미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으로 인해 유지되어지고 다시 예수님을 향해 돌아갑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생명도 행복도 능력도 명예도 축복도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뿐입니다. 당분간 다시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런 걸 모른 채 믿은 생활하시면 예수님과 평행선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 일부는 도착하여도 전부 다 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예수님은 당신의 보좌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고 선언하셨죠. 이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이미 완성하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신분을 회복하고 영원히 사는 데 필요한 축복을 예수님은 이미 다 완성하신 순간이 바로 다 이루었도다 라고 선언하신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시고 여러 많은 모욕을 당하시고 질고와 멸시를 당하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과연 무엇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먼저 포기하셨습니다. 명예도 창조주로서의 프라이드도 권위도 능력도 다 뒤로 하시고 때리면 맞으시고 발로 차면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 당하고 가시멸관을 씌우면 그냥 가시멸관을 씌우는 채로
못을 박으면 그냥 박히고 채찍을 가하면 채찍을 당하고 몸이 찢어지고 몸의 살갗이 찢어지고 피부가 찢어지고 그 찢어진 몸 사이에서 피가 새어나오는 여러 많은 질고와 멸시와 모욕을 당하셔도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시고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즉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누구도 나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분은 홀로 그 모든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사랑했던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모든 질고와 멸시를 그 한 몸에 다 받으시고 그러나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셔서 더할 나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무엇을 제일 걱정하시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이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는지 혹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항상 이것이 걱정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것을 확인하려 하십니다. 김성일 전도사가 처음 일본에 와서 2개월 동안 일본에 체류하다가 나영 전도사와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요. 한국에 가서 6개월 동안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다시 비자 받고 일본으로 오기 위해서 근데 그동안에 편지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를 봤는데 마지막에 사랑하는 오빠가 이렇게 썼는데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나영에게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는 편지 한 통도 안 쓰죠? 이 사랑을 결실 맺기 위하여서는 바쁜 가운데도 국제 편지를 국제 우편으로 보내고 근데 이걸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사하던 날 이걸 읽었답니다. 사모님이 헤어져 있는 동안 가장 확인하고 싶은 것은 사랑입니다.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어? 이거엔 관심이 없죠. 무엇을 가지고 있건 그 소유물에는 관계가 없고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가 가장 관심사이죠. 그것을 알고 싶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고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고 아멘. 6개월 동안 없는 동안에 다른 남자가 나타나면 금세 또 마음이 흔들리는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렇죠? 뉴욕에 두 달 동안 가 있는 동안 매일매일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전화 한 통도 안 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봐야 되겠구나. 세희가 매일매일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아빠랑 통화했다. 아빠가 뭐한대? 하면 아빠가 보고 싶다는 얘기, 엄마하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 그런데 왜 나한테는 전화를 안 할까? 왜냐면 아버지는 걱정은 안 되죠.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부모와 자녀에게는 계속 전화하고 할 말이 없어도 일단 전화해서 마음을 항상 잡아두고 싶으니까요. 사람은 정말로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건 상관이 없지요.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최근에 여자들은 결혼 상대방의 결혼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안 갖추고 있느냐, 결혼 조건이란 재력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썩어버린 사랑이죠. 그런 여자가 눈앞에 나타나면 절대 결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생 후회할 겁니다. 돈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해도 중간에 마음이 또 바뀌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 처음부터 이런 결혼 조건을 세세히 따지는 사람이라면 결혼생활 해봤자 파멸입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처음부터 난 너만 있으면 된다 이런 사람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사랑한다고 좀 말을 해다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사람이 가장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 사랑,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있고 또 다른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 자체가 없는데 궁전에 살아도 사랑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아무리 궁전에서 산다 할지라도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더 관심이 있는지 혹은 예수님에 대해 더 관심이 있는지 예수님은 이것을 묻고자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양의 무리만을 준비하고 그 양을 맡기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맡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천국까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천국을 맡는 데 합당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큼은 절대 예수님은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모를 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조금 보았기 때문에 조금만 맛보았기 때문에 압니다만 몇 백만 분의 1도 천국을 본다 할지라도 모를 겁니다. 그곳에 실제로 가지 않는 한 천국에 간다면 지금의 머리로는 정말로 뇌가 터질 정도로 지금의 머릿속에 있는 뇌의 용량으로는 천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파열하고 말 겁니다. 천국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본 것을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정도의 용량이 안 되니까 우리 육신의 용량으로는 천국을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거짓말같이 아름다운 그 세상이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터무니없는 곳으로 가 있죠.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하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예언자의 부인은 가늠하던 여자였습니다. 가늠하던 여자. 그 이름은 고멜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이름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이라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고멜이라고 짓지 마십시오. 이 고멜은 가늠하던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녔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호세아는 다시 그 부인을 쫓아다니고 상대방 남자에게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자신의 부인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여러분은 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인이 몇 번이나 여기 저기 다른 남자들을 기웃거리면서 다른 남자들과 함께하는데 그때마다 그 상대편 남자에게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다시 부인을 데리고 오면 다시 다른 남자에게 도망가는 이런 생활을 되풀이하는 부인을 과연 계속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맨날 배신합니다. 매일매일처럼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너무 깊숙이 머릿속에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부인은 그런 일을 안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부인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이런 기분으로 사랑하신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생명의 보혈까지 다 짜내어서 흘려주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고 즉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고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남자들도 그렇죠. 예를 들어 이 남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금세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여자에게 가 있고 이런 매일매일을 보내는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럼 소설이라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신 듯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사신 것은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이 땅에서 행하신 말씀과 행위에는 전부 허무한 게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건 무슨 행동을 하셨건 그 모든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고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을 향한 말씀 한마디조차 행위 하나조차 생활의 모든 장면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떠십니까? 오늘부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당신이 백만행, 천만행 어디에서 큰 돈이 들어오면 먼저 그 많은 돈이 들어왔을 때 누구를 생각할 거냐. 모두가 각각 생각하는 게 틀릴 겁니다. 천만행이 들어오면 천만행이 들어오면 그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천만행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시겠습니까? 고기 먹으러 가고 싶다. 술 마시러 가고 싶다. 혹은 당신의 자녀, 혹은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혹은 여행 가고 싶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자가 바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세상에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전부 한 바퀴 다 돌아보고 나서 질려서 더 이상 할 것도 없다 싶어서 그러면 생각해보니 내일 주일이네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는지요? 여유가 있거나 후에 예수님 앞에 나오고 여유가 있거나 후에 예수님께 드리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가장 최선으로 최고로 떠올리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 시간도 돈도 마음도 다 바쳐서 생활 자체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실로 오늘의 예수님의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응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순간 돌연히 멸망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보호하심을 입고 생명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무사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진실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천재지변 사고 사건들 뉴스들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지금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60%는 더 사고율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적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여러 많은 사건들이 터지는 건 사실이지요. 일어나서 남들 일들이 터집니다. 왜 그럴까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는지요? 크리스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일부분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맛보면서 간증하면서 사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라 불리어진 때는 천국에 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이 모습들을 본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해서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호칭이 생겼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은 믿는 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보고 말하게 된 호칭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받은 결과를 다른 자들이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반드시 무언가가 주어집니다. 반드시 무언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초보 단계에서는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히브리서 6장 4절에 나오는 한 번의 비침, 즉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서 흑암 가운데 있으면 오른쪽이 어딘지 왼쪽이 어딘지도 분간을 못하니까 한번 빛을 비추어주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한 번의 비침의 단계. 근데 그것이 내 믿음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일 뿐인데 나는 아직 은혜를 받을 만한 행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만들어 나가지 아니하면 주어졌던 것까지 빼앗기고 혹은 내가 받은 은혜가 다 사라지면 이제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거죠. 이상하다. 교회 쳐봤을 때는 병도 고치고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것저것 좋았는데 최근에는 아무것도 없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의 믿음을 아직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단계가 지났는데 이제는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이제는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함께 고백할까요? 한 번의 비침의 단계를 지나서 내 믿음으로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 위에 나아가야 한다.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믿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응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한순간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 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 그 시간은 틀리지만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함께 초보 단계의 응답과 축복은 자신의 믿음의 결과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 우리가 믿음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잠깐 맛보게 하신 겁니다. 백화점 가면 아지미라는 게 있죠. 즉 맛을 보게끔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시식 코너 같은 게 있죠. 네, 이쑤시개로 꽃을 꽂아놓고 손님 맛보세요 하면서 시식 코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게 아니죠. 아직 내 것으로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그냥 맛만 본 거죠. 누구라도 이 상품의 맛을 보고 본격적으로 당신의 것으로 사세요. 이 상품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보여주신 축복을 내 믿음의 결과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주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정말 이제 알았다면은 조금이라도 맛을 보았다면은 이제는 스스로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 인정받은 부분만큼 영원히 그것을 나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나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한 번의 비침의 단계로 교회에서 또 떠내려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속하고 이 세상의 풍습대로 살고 이 세상의 습관대로 살고 마귀의 지배하에서 마귀의 노예로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운명, 그런 운명에서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다시 삶을 바꾸어 나아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거니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이 기준을 채우고 나는 예외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거듭나서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기 전 단계에 또 다시 나뉘어집니다.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약 5분의 1밖에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아마 5분의 1 구원받아도 좋은 편입니다. 왜냐, 지금은 성령 시대이니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던 노아 시대는 전 인류 가운데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8명뿐이었습니다. 전 인류 가운데 8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설마 라고 생각하시죠? 전 인류가 다 망하는 가운데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습니다. 믿음이 합당한 사람은 8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읍이 그 성 전체가 다 망할 때, 그 주민들이 전부 불의 유황 가운데서 불타 죽을 때, 롯과 그의 두 딸, 이 세 명만 구원을 받았죠. 세 명밖에 구원 못 받았습니다. 지금 크리스천들 가운데 5분의 1이라도 구원 받는다면 그것은 그래도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나마 비율이 높은 겁니다. 그러나 비율이 높아졌다고는 해도 크리스천이 10명 있으면 그 중에 두세 명밖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섯, 일곱 명은 다시 세상으로 버림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MC 교회 연합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신목사 너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제가 종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들은 말씀은 거듭남에 대해서였습니다. 거듭날 수 있도록, 그하여 믿는 자들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세상의 육적인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전하고 가르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가 20, 30%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100%, 예수 믿는 자들의 100%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 세상 마지막에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수요 공부 때 공부하고 있는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들입니다.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은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부할 건데 크리스천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서 완전히 구원받는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또 성령으로 인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배우고 자신의 것으로 해야 할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제가 이것을 가르칠 때 다른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적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은사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남겨져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일 없이 반드시 들림받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 연합과 관련되어지는 모든 자들에게 전부 다 전하고 나갈 겁니다. 본격적으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대라는 것을 전해 나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미리 먼저 배웠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셔서 예수님이 계획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설교하는 것들이 우리 눈에 결과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지금은 세상의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기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음미하면서 우리의 영적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이미 왔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린 건데. 왜냐하면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한 번, 두 번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죠. 그렇게 간단하게 육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듣고 목사조차도 몇 번이나 권하여도 안 듣습니다. 한 번 듣고 아멘 하는 사람, 정말 그렇게 행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들었으면 아멘 해야 합니다. 또 찬스를 놓쳐버리니까요. 오늘의 설교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목회자분들, 한 번 들었을 때 아멘 하지 못하면 자기가 잘못됩니다. 또 찬스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설교를 한 번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한 명 정도는 있네요. 그러나 그렇게 없습니다. 몇 번이나 들어도 안 됩니다. 왜? 육신은 항상 영과는 반대쪽으로 움직이니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반대이니까. 그러니 시간이 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육적인 속성을 빨리 누르고 예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어떠한 일정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고나서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학생들을 키워보니까 알겠습니다. 4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우겨우 목사님이 말하여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더 이상 말 듣지 않으면 생명을 취하겠다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듣고 아멘. 그러나 아멘은 말로만이지 또 생활은 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늦어버린다는 것 지금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늦습니다. 모두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두르지 않으면 늦는답니다. 자, 서로가 교회에 자, 교회를 초대합시다. 예수를 사랑하도록 서로 교회로 데려오고 초대합시다. 교회 가자 전화 오면 얼른 쫓아가세요. 아 싫어 라고 하지 마시고요. 전화벨 울려서 전화벨이 울리는 것만으로 아 교회 오란 얘기구나 하고 오시면 됩니다. 아, 지난번에 나영 전도사가 아침에 기도회에 늦게 와서 제가 벨을 울렸습니다. 울리고 제가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전화했으면 왜 말을 안 합니까? 라고 나영 전도사가 얘기해서 말 안 해도 왜 전화했는지 알잖아. 말할 것도 없죠. 벨 울리면 착신 있으면 아 내가 늦었구나. 빨리 깨닫고 오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인으로 알아야죠. 모두 함께. 자, 모두 함께.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사인을 보내십시오. 예수님께. 아멘. 사실 별로 긴 말이 필요 없죠. 경제적인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전화하는 시간, 공중전화로 전화 거는 시간. 한국 사람들은 공중전화를 전화 걸어도 30분씩 뒤에 사람들이 줄이 서 있어도 막 전화를 길게 하니까 뒤에서 막 화를 내는데요. 뒤에 있는 사람들 초조해갖고 욕하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은 2, 3분 만에 금세 끝내죠. 전화를 해도 경제시대에는 전화도 빨리빨리 짧게 짧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나운서는 참 깁니다. 부자를 바꾸거나 안내를 할 때 그 아나운서들은 참 길죠. 한 15분 정도 걸릴 때도 있습니다. 5분 정도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해놓고 아나운서 하면은 15분 걸리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사인만으로도 알 수 있는 믿음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사인만으로 금세 알고 한 번에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우선적으로 사는 것과 같은 삶의 패턴으로 바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언무언하지 않아도 사인만으로 알아챕시다. 아멘 되십니까? 앞으로 문자도 그냥 사인으로만 보내겠으니 그러면 목사님한테 문자하면 문자가 없어도 내용이 없어도 아 이런 사인이구나 금세 알아채십시오. 천천히 하니까 안됩니다. 예수님 지금 빨리 오셔야 하는데 민회사들이 거듭나질 않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올 준비를 이제 우리는 맞이해야 될 준비가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할 수만 있거든 좀 천천하게 할 수만 있거든 좀 쉬어가면서 그러면 참 좋겠다 생각하면서 하지요.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단 한 번에 아멘 할 수 있으시기를 사인만으로도 아멘 할 수 있으시기를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야 합니다. 일본이 평화롭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환경이 평화로우면 스스로 자기를 재촉하십시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졸고 말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는 크리스천들이 스스로 깨어있지요. 왜냐? 발각당하면 죽으니까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아도 설교가 없어도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성경 말씀 읽고 지하에서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나라에서는 주위가 평화로우니까
언제 가도 교회가 열려있고 이런 때에는 여러분 스스로를 채찍질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왜냐? 내 같은 평화로운 시대에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 영이 잠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못합니다. 빨리 재촉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본인은 모르고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깨어서 유혹을 만나지 않도록,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와 같은 설교를 듣고도, 그래서 기도 시간 늘리면 복된 사람인데 듣고 흘려버린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영이 지금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나팔 소리가 들려와도 자기의 귀에는 들려오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왜냐? 목사님이 설교한 것은 99% 성령의 말씀입니다. 저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항상 설교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설교를 할까 생각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아침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왜냐? 지금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시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는데 지금 또 준비하지 않고 흘려버리면 이제는 늦어버리기 때문에. 때와 시기를 여러분 알 수 없는 것은 사람의 한계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와 시기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 세상에는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우선으로하는 믿음 오늘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대표 기도를 듣지만 마시고 스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